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주 TV 현상욱입니다. 투싼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어요.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2023년 여러분들 또 이렇게 좋은 기운 받으셔가지고 더 성공하시는 2023년 보내시길 바라도록 하고 하시는 일 다 잘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직장 다니시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또 와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전업투자하고 있으면 대박 나실 겁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기분 좋게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도 기분 좋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기분 좋게 저희 허민지 TV 채널도 추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도 세 종목을 수익청산을 했습니다. 연휴 끝나고 나서 깔끔하게 수익청산하니까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연휴 끝났죠? 저희가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수익 보고 가십시오.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허브인저 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채널 오셔가지고 주도주도 받아보시고 1등주도 받아보시고 그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 이게 예전에는 태조 이방원이더니 요즘에는 뭐가 뜨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에로 배우라고 이게 이상한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요즘에 시장에서 정부가 밀어주는 이 정책 관련 테마라고 해가지고 에로배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그래서 에로배우래요. 참, 저는 태조 이방원 때도 그렇고 이 요번에 에로배우 때도 그렇고 항상 이런 거 붙었을 때마다 고점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강 때 이런 거 태조 이방원 외쳤을 때 얼마 못 가고 고점이었죠. 그렇죠? 방산도 그렇죠. 네? 조선도 그렇죠. 다 그랬잖아요. 원전도 그렇고요. 곰곰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시장 관계없이 요런 것들을 붙어줬었을 때 고점 찍고 내려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왜 이러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왜 이렇게 뭔가 가져다 붙여가지고 뭐 닉네임 만들듯이 무슨 에? 그런 거 합니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튼 뭐 그래서 투싼 에너빌리티는 오늘 흐름만 딱 봤었을 때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다 좋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다 좋았고요. 여기에서 좀 강한 매수입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자면 시가총액이 큰 일부 기업군들 배터리 애들 그동안 많이 빠져가지고 삼성 SDI, LNF 이런 애들 반등폭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은 완전 AI 데이였습니다. AI 관련 주들이 엄청 셌습니다. 얘네들이 다 움직여주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이슈가 있는 애들은 뭔가의 움직임을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료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죠. 제가 이 댓글도 봤어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었는데 그 월급식으로 저축식으로 모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묘미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제가 그건 빠뜨리고 싶진 않고요. 그냥 너무 팩트로 얘기하면 서로 좀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더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장기 투자의 관점을 들어가시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각하시기에 정말 안전한 기업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팔고 유증 계속하고 과거에 이력도 있는 종목군들인데 두산 그룹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전혀 아니에요. 예. 전혀 아니에요. 예. 그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뭔가 내가 뭐 지수 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내가 에너지 쪽 하면 에너지 쪽 ETF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미국 지수 ETF를 해도 되고 아니면 미국 배당 쪽으로 투자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모멘텀 많아요. 대신에 시세 차익을 제대로 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을만한 종목군들을 이제 투자하시되 이런 안정도 같이 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 보시고 그 장기 투자 월급시고 모아가시는 부분을 좀 언급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시총이 10조 원이에요. 이 시세차익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으시는 종목을 발굴하셔서 투자를 하시려면 시가총액 3천억에서 5천억 내외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미들급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대형주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에서. 대형주에서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미드급 종목에서 그런 걸 투자를 하는 것이고, 조금 회사 자체가 과거에 이력이 없는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중장기 투자 월급식으로 모아가는 부분에서는 이 오너의 마인드와 오너의 행동과 그들이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일련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시를 들면 횡령은 있었는지, 아니면 뭐 회사 경영 했었을 때 문제는 없었었는지, 뭐 가족사 이슈는 없었었는지, 뭐 그냥 지주들한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상증자니, 그 유상증자 때리고 다 때리고 감자는 안 했는지부터 시작을, 대표의 마인드와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 제가 이때부터 찍었어요. 이때 요때 한 7천원 8천원 이때였어. 이때부터 좀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이때의 관점에서는 장기 투자가 됐죠. 그리고 나서 시세차익을 내고놓고 있죠. 여기 구간에서는 박스 매매예요. 여기는 박스 매매예요. 여기는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 아니라 박스권을 매매를 해가지고 박스 하단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반등 나왔을 때 시세차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트레이딩의 관점의 영역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투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수단이 있어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월급식으로 모아가지고 안정적이게 꾸준히 10년을 투자를 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자, 10년이라는 돈이 묶여 있는데 얼마만큼 시세차익을 원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워렌 버핏과 굉장히 좀 유사한 투자의 방식이죠. 그게 그 사람이 대박이 난게 사실 과거에 여러 가지 이슈와 케이스도 있겠지만, 추구하고 제일 중요하게 체크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사실 배당이죠. 아니면 그쪽으로 뭐 내가 이제 뭐 선회를 해야 되겠지만, 그 관점으로는 뭐한 2, 30억 사실 투자를 해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금전적인 자유를 추구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여튼 오늘 뭐 이렇게 좀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면 오늘 체크를 해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사실 없었고요. AI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반응을 못 해준 거예요. 예, 올라갈 만한 명분거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다 저기로 쏠리고 있는데, 테마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줄 때에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올라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는 벌써 뭐 이런 에로배우 이런 거 나오면 조만간 고점 찍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충분히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턴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희가 좋은 정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연휴도 끝났겠다. 수익도 보시죠. 예, 카카오톡 들어오셔가지고 덕후이 버튼 누르시고 허브인제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으시니, 여러가지 많은 혜택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